그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를요? 더위요. 아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정말 진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였잖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덥습니다. 이제. 그냥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뭐 열대야 왔다고 집 앞에 골목에 돗자리 피고 누워가지고 그냥 수박이나 이렇게 먹으면 땀이 식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네. 가만히 있어도 덥습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는 얘기. 옛날엔 공기라도 깨끗했지. 그쵸. 밖에 나가 있을 수라도 있었지. 지금. 그 자동차 어떻게 타고 오셨어요? 아까 참. 아, 예, 그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일찍부터, 예, 해가 없어갖고 일찍부터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탈 좀. 때쯤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딱 밖에 왔는데 택배가 제가 어저께 뭐 식료품을 이것저것 시킨 게 있어.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 택배 상자를 딱 보고 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갔고 시동 켜고 에어컨 돌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갔고 택배를 택배 다 정리하고 내고. 천천히 정리하고 그리고 딱 어우, 탔더니 좋다. 어 오늘은 그래도 괜찮게 왔습니다. 좋네. 네 여러분 뭐 참지 마시고요. 안 참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구나. 네. 야, 뭐 나중엔 물고기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물고기도 죽더만요. 너무 둥둥 더우니까. 뜨던데요. 네. 네, 뭐 방법이 없네요. 네. 여러분 뭐 그냥 건강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 홍삼까지 먹거든. 홍삼. 네. 와.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기운이라도 차려야지. 네. 펜더재팬의 트레디셔널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0 이게 스트라토캐스터 핑크 페이즐리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게 네. 심하게 뭐 이뻐요. 페이즐리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그런 시그니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단지 사운드가 뭐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가 아니고 그냥 페이즐리라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67만 4천원의 건소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33만 9천원이고요. 네, 스펙 쭉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 98cm 전장 43 플러스 2mm 두께 76mm 12플랫 뒷두를레로 다소 손에 어우, 좀, 네, 두툼하네요. 연주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넥이고요. 베이스 우드 바디에 메이플 U쉐입 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헤드 모션 보이시죠? 네, 이게 저희가 베이스 우드가 원래는 그냥 뭐 팬더에서 바디 목재 중에 딱히 기대가 안 되는 목재인데 베이스 우드가 이번에 70이 너무 굉장히 조합을 좋은 잘했어. 사운드를 내고 가면서 오히려 베이스 우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트너비 41.91mm의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7.25인치 184mm 빈티지 스타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시 프렛도 조금 역시 빈티지 예 스타일 25.5인치 648mm 픽업도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아, 빈티지인 거 빈티지를 알겠으니까 알겠지 그만 좀 그만 써 이제 좀 빈티지 좀 그만. 네,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아, 빈티지가 아 그거 알았다고. 네. 이 스펙에 빈티지가 몇 개야? 바다진주의 네. 네.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레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6세들 빈티지 스타일이야 또? 네, 다 빈티지죠. 지난 시간보다 가벼울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2832 퍼펙을 하신 관계로 3228 이번에도 또 왠지 패배의 기운이 드리웁니다. 에이 설 이별 마치겠죠 아, 선생님 그 말도 이제 되게 날숨 들숨 같은데. 오, 퍼펙트 또 맞을 뻔했잖아. 3, 4 3.34 20g 차이 납니다. 와 이제는 뭐 지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퍼펙을 맞느냐 아니냐. 3.34. 아, 기타면서 승률을 뭐 거의 제로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다 틀리는 게더 어려워요. 역시 그러면 우렁차죠? 결과적으로 지난 거랑 20g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소리가 더 약간 험버커 같은 성향이 느껴질 만큼 세네요. 좋은데요? 우렁차고 마찰이고요. 소리가 굉장히 세게 밀고 나오네요.
좀 셉니다.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느낌이에요. 네. 이건 크런치 박스 팬더. 오, 세요 세. 클린턴 자체가 워낙에 밀고 나온 힘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약간 게임 부스터처럼 네, 먹네요. 마샬 게인이고요. 고추 같죠? 네. 되게 좀 어우 매운데 되게 크고 화려하게 네. 생긴 매운 고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운드가 아주 좀 이만 덩어리가 좀 이만하게 앞으로 확 밀고 나오는 그 느낌이 좀 인상적이네요. 되게 디자인이 뭐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둔기로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좀 이 간극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주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100 78화의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화끈 대두, 화끈 삼각 대두 70님 네. 오리지널 6, 오리지널 60 리뷰하신 영상과 번갈아가며 보게 되네요. 모던해졌다 해도 오리지널 시리즈에 비해 거친 매력이 살아있고요. 오리지널이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사람과 친해진 건강한 사자라면 타임머신은 야생에서 잡혀서 길들여져가는 사자 같네요. 1편 끝나고 기회 되면 VS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줄평 점잖고 온순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 꿈틀거리는 야생 팬더가 살아있다구 이렇게 주셨습니다. 팬더로 해주세요. 미녀 이종격 투기 선수 이렇게 주세요. 오,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떤 느낌인가면은 그 들어올 때 선수들 들어올 때 그
복싱에서 들어도 화려한 그거 이거 입고 들어오는 거 있죠. 로브를 딱 갖고 네. 네. 그거 뭐라 그럽니까? 로브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격투기 선수의 페이즐리 로브 이렇게 오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죠. 강합니다. 좋은데? 왜 이렇게 노즈가 땡겨? 늙어서 그렇다고? 더워서 그렇다고? 더워서 한 6년에 빼야 되나? 할걸요? 어서서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이게 쳐보면 이게 참 치기가 좋아요. 그렇군요. 넷감이 좋아서 넷감 점수 한 0.5점 들어요. 연주감 좋고요. 네. 그리고 클린톤이 강하다 보니까 아까 펜더에서 그 개인 부스터처럼 먹었을 때 그 사운드가 되게 멋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60 스트라토캐스터 핑크 페이즐리 약간 다소 오렌지 앰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디자인과 색 디자인과 사운드가 좀 괴리가 느껴졌었던 그런 기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58입니다. 58.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기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58. 오랜만이네요. 58. 네. 개띠요? 네, 개띠 오빨개띠. 그때 저희가 게텔레 게스트레디라면서 네. 네, 한동안 막 리뷰를 했었던 오리지널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네, 과연 1펜에서의 58 게스트레디는 어떤 느낌일지 다음 시간에 네.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